분들이 와주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완전체로 뭉친 걸스데이!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입니다. 아, 신은영 씨가 가운데 있으니까 네 명이 딱 완전체가 안 되잖아. 얼굴 좀 지켜봐요. 예, 그래서 둘둘 인사하길래 그냥 저도. 자, 완전체로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죠. Everyday Girls' Day. 안녕하세요, 걸스데이입니다. 걸스데이가 완전체를 뭉치니까 무슨 명절날 같아. 이게 몇 년 만이에요, 혜리 씨? 완전체. 저희 한 1년 9개월? 거의 2년 만에 완전체로 앨범 내는 것 같아요. 네 분 다 개별 활동을 다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분만큼은 내가 제일 뛰어난 것 같다. 저는요, 치아 부자예요. 치아. 건치. 네, 그래서 웃을 때 웃는 인매랑 머리숱이. 머리숱이만. 네. 진짜 부러워요, 이거. 저는 피부. 아, 피부 다 좋은데 그중에 제일 좋아. 빛난다. 아, 그래요? 화장 지웠을 때 좀 자신있어요. 네. 저는 아무래도 무쌍? 무쌍? 요즘도 무쌍이. 무쌍이 유행이야. 되세요. 네. 업고 이쁜 게 진짜 이쁜 거예요. 맞아. 진짜로. 아, 뭐야? 진짜로. 아, 뭐야? 갑자기 내밀어. 또 부끄러워서. 저는 아무래도 제일 어린 게 장점이잖아요. 제일 어린 게. 네, 이건 평생 가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저희 팀의 막내거든요. 아, 그래요? 저기. 커트의 막내. 안녕하세요. 나왔으니까 각자 뭐 소소하지만 이런 고민들 하나 있다. 저는 고민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나올 때도 오늘 좀 약간 어저께 먹어가지고 부었는데 나 너무 뚱뚱하게 나오진 않을까? 아, 그럼 어떡하지? 나 그럼 또 돼지라고 달리지 않을까? 아, 너무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꼬리에. 매일매일. 아유. 파고드는 스타일이구나. 그래. 우리 혜리는 뭐 고민 뭐 있어요, 요즘에? 저는 뭐 딱히. 되게 긍정의 아이콘이니까 뭐 워낙에 긍정의 아이콘이니까. 아니, 혜리는 작년에도 그렇고 워낙 돈 많이 벌었지. 뭐 재테크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해요? 언니가 돈 좀 뿔라고 그래. 그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모르겠어요. 시원하게 날리고 싶으면 저한테 상의해요. 매번 포인트 안무가 있고 좀 즐거운데 이번에는 어떤 무대를 좀 보여주시게 돼요? 매력적이지, 걸스데이. 저희 전용 찜닭집 의자가 하나 있어요. 저희 많이 본 의자가 나올 거예요. 찜닭집 의자? 일단 노래 제목이 뭐예요? 노래 제목이? I'll Be Yours. I'll Be Yours. 네. 자, 그러면 걸스데이 무대 한번. So we'll be yours. 오, 좋다. 오. We'll be yours. 느낌 색달라. 오, 멋져. I'll be yours. Baby, I'll be yours. 갖고 싶지. I'll be yours. Baby, I'll be yours. Oh, 왜 나에게 멍들이 겁이 나니? 좀 더 다가와봐. 옆으로. Check it on me. 따로 와도 거니. 자꾸만 가리게. 나를 밀고 당기지. 어느새 빠져들지. 망설이다 나를 놓지. 세 가지 고민이 준비되는데요.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걱정 말아요. 네. 우리 집은 어디인가. 빡빡빡.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지쳐 쓰러질 것 같다는 고3 여학생이 많이 힘들지. 저희한테 사연을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매일 짐 싸는 엄마 때문에 너무너무 힘든 고3 딸이에요. 짐을 싸요? 싸고 풀고 짐 싸고 또 풀고. 엄마는 지독한 이사 중독에 걸렸는데. 이사 중독이요? 딸내미 짐 싸라. 이 집은 질려서 도저히 못 살겠다. 이사 가자. 딸내미 짐 싸라. 이사 가자. 집에서 이거 바퀴벌레 나왔겠다. 아, 자꾸 뭐라카노. 내는 이사하기 싫다. 절대 안 갈 끼다. 그럼 니는 남든가 벌써 계약 다 했다. 다음 주 이사 간다. 멋대로 이사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엄마 때문에 전 지금까지 14번의 이사를. 고3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는요. 엄마, 나 부회장 됐다. 잘했지? 축하한다. 근데 전학가야 된대. 짐 싸라. 어머, 세상에. 그렇게 전 주소를 외울 때쯤 되면 또 이사를 가야 했죠. 아 이사를 가서도 문제입니다. 세상에. 새집 바닥에 머리카락 하늘에도 보이면 안 된대. 먹고 식탁에 물 흘렸나 조심하라. 엄마예요, 아빠예요? 엄마요. 엄마 둘이에요? 엄마는 오로지 집만 소중할 뿐 가족은 안중에도 없어요. 아이고야. 아빠가 말려도 소용없고 저랑 동생이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믿을 것은 안녕하세요 뿐입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야, 이렇게까지 심하시면 처음인데요? 이사 중독은? 대박이다. 이사를 14번. 이게 와. 사실 진짜 가고 싶어도 귀찮아서 안 가는 분들 그렇죠. 많거든요. 네. 맞아요.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간다거나. 19년 중에 14년을 거의 매해 다녔다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친구도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얼마나 힘든데. 친구 사귈만 하면 또 전화 가고 사귈만 하면 전화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 싫어. 왜 이렇게 짐을 싸고 푸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진짜 지금까지 19살인데 이사를 14번 다녔다고요? 네. 그러면 제일 짧게 있었던 때는 언제예요? 제일 4개월이요. 4개월이요. 예? 4개월? 아니 근데 그게 4개월이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실증이 나서 이사를 한 거예요? 네. 왜 무조건 엄마가 가져가서 간 거예요? 대박. 네. 아니 4개월이면 짐도 다 안 풀었을 것 같아요. 짐을 다 풀기 전에도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제가 주소를 외우기도 전에 이사를 가버려가지고 길을 잊어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또 엄마가 15번째로 이사 간다 하시더라고요. 또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이사를 다니시는 거예요? 높은 층에 살다가 이제 낮은 층에 살고 싶다고 가는 적도 있고요. 낮은 층에 살다가 또 고층에 살고 싶다고 가는 적도 있고 넓은 집에서 작은 집 가고 싶다고 할 때도 있고요. 작은 집으로요? 네.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여러 평수 돌아다니면서 아니 한 아파트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네네. 어머나. 한 아파트보다 이 동에도 살고 역동으로? 역동? 네, 단지 내에서? 네. 아니 우리같이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남편이면은 진짜 매일 집에 갈 때마다 힘드시겠어요. 매년 딴 집에 가고 막 딴 집에 가고 그럴 것 같아요. 진짜 그렇구나. 진짜 그렇구나. 이사를 해서 주인공이 제일 힘든 점은 뭐예요? 제가 소심해가지고 낯가림 좀 그래가지고 친구 사귀는 것좀 힘든데 또 친구 이제 친해지려고 하면 또 전화 간다고 하니까 또 많이 힘들고. 제일 친한 친구는 있어요? 베스트 프렌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때까지 전학 몇번 가셨어요? 이때까지 초등학교 때만 해도 5번. 초등학교 때 5번. 네. 야 초등학교 때만 하죠. 진짜 많네요. 어차피 친해질 거니까 그냥 조용하게 있는 거죠. 어차피 좀 있으면 또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만나자마자 이별을 준비하는군요. 너무 슬프다. 아니 그럼 엄마한테 진지하게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이사 가지 말자 진지하게 한번 얘기 좀 해보죠. 얘기를 해도 이제 네 알아서 적응하든지 해야지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고 아니 학교 주변이라도 다녀주시지. 학교 근처에 할머니 집에 혼자 살래 이렇게 말하시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 뭐 몇 달 전에 좀 미리 가족들하고 회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일주일 전에 나 이사 간디 이렇게 일주일 전에 나 이사 간디 이렇게 어머 일주일 전에 홍보를 해요? 네. 계약 다 해놓고. 아니 아버지는 뭐라고 안 해요 그러면은? 아버지도 아빠가? 항상 싸우시죠 엄마랑 이사 때문에. 네. 다 궁금하잖아요. 왜 그렇게 어머니는 이사를 자주 다니는 건지 한번 어머님 궁금하네요. 만나 뵙고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자주 하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남편이 술 먹는 걸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마시고 이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사가 취미예요. 이사가 취미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사를 다니면 제가 좋아하는 거리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벽지를 바른다든지 뭐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제가 좋아하는 일이 뭐 소파를 싼다든지 커튼을 바꾼다든지 뭐 그럼 같은 집에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같은 필이 안 나와요. 필이 안 나오죠. 해가 안 나요. 커버하기도 힘든 일을 이렇게 14번씩이나 안 힘드신지. 큰일이라 생각하면 그런데 저는 그게 취미이기 때문에 취미 생활하면서 힘드신 적 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받아들이겠어요. 그 취미가 사실은 어머니 혼자 사시는 집이 아니고 가족들과 같이 사는 집인데 일단 제 집이잖아요. 명의세요? 명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네, 제 집이니까. 일단은 제 인생에서는 제 집이니까 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아, 싫으면 나가라는 거네, 그러면? 그렇죠. 다른 가족들이 동의를 해요? 그렇게 자주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 일단 취미생활에 동의라는 걸 받는 자체가 좀 그렇고 제가 그 동의를 받는다고 듣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면 네. 재테크 같은 거는 조금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아니요, 취미생활에 재테크는. 아니, 아니에요, 미나 씨. 그냥 취미예요. 아, 무슨 이사가 취미야. 아무리 취미여도. 네. 그러니까 어머니는 즐겁지만 다른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네. 뭐 어릴 때 다 힘들 수 있죠. 네. 아니 힘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친구를 못 사귀잖아요. 뭐 저도 초등학교 친구들 아직 만나는 친구들 없어요. 사회생활하면 다 만나게 됐어요. 물론 만나는 친구가 없지만 네. 그들과의 추억이 그렇지. 있고 그런 것들이 내 인생에. 제가 전학을 한 번 딱 가봤는데요. 네. 진짜 한 일주일 울었어요. 가지고. 성격 탓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성격 탓? 민아 씨 성격의 문제가. 나 유라 한번 저렇게 지적받을 줄 알았어. 유라 일주일 울었대잖아요. 네. 이제는 안 울 것 같아, 막 돌아다녀도. 아, 처음에 진짜 많이 울었는데, 네. 이제 적응돼가지고. 그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죠? 그냥 혼자 저희 그냥 혼자 울라고.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우리 딸이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친구들한테 말을 안 건대잖아요. 우리도 이 나이를 지나갔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 어머니는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뭐 저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아, 성격 탓인 것 같아요. 예. 예, 다 나중 되면 적응할 것 같아요. 어머니도 어렸을 때 전학을 많이 다니셨어요? 예, 저는 이사를 되게 많이 다녔어요. 아. 저도 한 뭐 엄마 따라 20번 정도 다녔는데. 어머니도 유전이에요? 예, 취미 유전. 스트레스 받은 일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딸이 지금 두려워하는 것처럼 15번째 이사를 계획 중이세요? 네. 고3인데? 네. 올해는 내비둬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래, 올해까지만 좀 대학교 네. 가면. 올해도 결정이 되면은 갈 것 같아요.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에 주민등록 초본을 좀 떼달라고. 초본이 나오죠. 초본에 이사 다니는 사람. 초본에 계속 나오거든요. 실화인지. 실화가 아니야. 실화예요? 이것은 실화다. 이거 실화예요. 한 장이 아니야. 아, 여기 아니고요. 여기서 제가 태어난 곳이. 그 전에 쭉 이사 다니셨고 이제 야. 우리 고민의 주인공이 태어난 거는 여기 20번부터. 20번부터요? 예. 아, 무슨 대구구나. 아니, 이거 대구. 여기 대구광역시 달성군. 네. 달성구면 지금 저 언니 학교예요. 아, 그래? 아, 거기 후배예요. 아, 그래?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서구 원대동으로 갔다가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동으로 갔다가 대구광역시 서구 중리동. 어머머. 중리동 다닐 때 우리 학교 다녔구나. 진짜로 학교를 여러 군데 다니고 동창은 많이 만나겠네. 그래. 나중에 사회생활하면은 누가 저 그 학교 거기 나갔냐? 아, 저 거기 다녔어. 아니 어머님이 딸을 크게 보셨네. 왜 학연 때문에 이러시는 거야? 아, 은퇴하셨어. 결국에 이렇네요. 근데 보니까 네. 같은 아파트에서 막 3번씩을 바꾸시는. 그러니까 32번째, 33번째, 34번째 같은 아파트를 갔는데 평수가 다양하잖아요. 아, 그런데 예 그러다 보니까 아 평수 다양하네. 여기 다 살아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네. 특히 집은 네. 조금 넓게 이렇게 살다가 좁은 데라면 굉장히 불편한. 완전 불편하다고요? 예, 그러진 않아요? 아니요. 그 인테리어 책에 보면 작은 집 꾸미기 이런 거 보면 아 작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갔는데 애들이 이제 짐이 좀 꽉 차고 이러다 보니까 뭐 방문에 다리가 크다가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방문 밖으로 발이 나온다고요? 그렇죠. 얘가 한참 자는데. 무슨 그 딸이 있었어요? 독방 가셨어요? 독방? 아니요. 또 황당했던 이사. 네, 여기서 긴 것처럼 한 서너 집도 이사 다니다가 다시 똑같은 집으로 다시 똑같이 한 번 더 갔죠. 옛날 살던 집으로? 그 호수로 다시 갔어요. 대박이다. 그 집에서는 또 얼마 만에 나왔어요? 리얼 표정. 거기도 1년 정도 갔다는 사람. 진짜. 어머니 같은 집에 왜 가시게 된 의도가 뭡니까? 그때는 실증 나서 나왔는데 다른 집을 몇 집 돌아보니까 그 집만 한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또 1년 있다 나가셨다면서요? 제가 봤을 때 집 그 호수 앞에 허자 붙어 있을 것 같아요. 렌트로. 네. 허자, 허 201호. 그때만 한 데가 없는데 또 1년 있다 나가셨네요. 그러게 원래 살던 대로. 첫사랑처럼 아 그게 처음 분양받은 집이라서 그래도 첫 집이 제일 낫다. 첫사랑 같은 느낌으로. 그렇죠. 첫사랑 같은 느낌으로 야, 기대하고 들어갔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생각했던 것처럼 뭐 기대했던 건 별로 아니네 그렇죠. 싶어서. 아니 우리가 첫사랑이랑 헤어진 다음에 막 다른 사람 만나다가 다시 그래도 첫사랑 만난 사람이 없어서 다시 가서 만났는데 만나다 보니까 아 얘랑 그때 요즘 때문에 헤어졌지. 똑같은 이유로 차라리 사람 만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